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에서 다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결혼의 비밀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 24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신 육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아담은 배꼽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탯줄로부터 끊어져야 이 배꼽이 생기는데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 아담의 육체에서 또그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은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만 부모를 떠나 여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부모라고 하면 결혼하면서 하나님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특히 교회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 부모, 아내, 육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이 육체와 관련된 단어들만 있습니다. 그 둘이 한 육체, 순수하게 육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육체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항상 우리 두 사람이죠. 아내와 남편 있지만 두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두 개가 하나가 될수 없듯이 둘이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의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는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무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때에,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육체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체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두 개를 나누어 놓고 계속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육체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연합하면 아, 그렇지. 영적인 연합이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해 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연합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뭐 영적인 연합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영적으로 연합됐겠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합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육체로 연합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행하시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한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물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영이 나오는 게 아니죠. 육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육체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셨던 일을 우리도 동일한 과정으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셨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셨던 과정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한 것이죠. 스승을 그렇게 대우했던 이 세상은 제자들도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은 취급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우리의 그 삶에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실 때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그 죽으심과 연합하면은 그 부활과도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연합하면 그 승천과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그 우편에 앉아있다, 앉히운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도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부부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육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 속에 담아두신 진정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육체로 연합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육체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며 양육하신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양육하고 보호하십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몸소 겪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양육하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고난 안 당하게 하는 것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보호지만 고난 안 당하게 하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중심에 위로와 주시는 평강과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는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찬양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실제 일곱 교회를 보시면 환난이나 고난을 무조건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됩니다. 안디바는 죽임을 당하고 또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평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과정은 계시록 2장 3장이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당하신 것을 우리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얻으신 것을, 주님이 붙잡으신 것을 우리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표대고, 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완전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그건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끊게 되고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흰옷 입기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